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. 오늘은 제약 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허혜민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 코로나 국면이 지나가면서 온톡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고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은 과연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느냐. 길리어드에서 하는 게 뭡니까? 렘데시비르? 예. 네. 나온 거예요? 아니면 나오는 겁니까? 이제 임상 중이고요. 임상 중. 이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었었기 때문에. 에볼라. 네. 예, 예, 예. 그래서 이제 일상을 맞춰서 다른 약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3상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자 수들이 이제 확진자 급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모집이 이제 긴급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게 에볼라하고는 또 다른 저기 그 변형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RNA 바이러스 증식을 이제 억제해주는 기전이기 때문에 이 약을 이제 일부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데이터가 조금 괜찮았던 상황이 있었었고요. 예를 들면 그 일본 크루즈선 거기서 감염된 확진자 14명을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를 해봤는데 절반 이상이 좀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었고 중국이 아무래도 먼저 코로나19가 확산됐었다 보니까 중국에서 30여 가지의 약물을 이제 종합해서 봤더니 이 약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능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 약을 WHO도 가장 프라미싱하다 조금 효능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임상 데이터도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약이기도 해서요.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 임상 결과들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3상 그 디자인 보시면 중등 그러니까 모더레이트하고 중증 좀 상황이 심각한 환자들, 세일스한 것들, 네네, 예. 그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1,000명 합산해서 오픈 라벨로 하고 있고요. 오픈 라벨이라는 말은 그 투여받는 사람도 이 약이 렘데시비르인지 아닌지 알고 있고 투여를 하는 그 임상이들도 알고 있는,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이제 플라시본지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아마 이제 그 투여하시는 분들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좀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저는 하고 있고요. 이제 이르면 5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게 3상이 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출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중국에서도 연구자 임상이라고 해서 그 이제 캐피탈 메디컬 유니버시티 이제 병원에서 따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4월 3일하고 10일 날 이제 종료가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.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빨리 데이터가 취합되는 대로 아마 이번 달에도 이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그 지난주에 있었던 길리어드 그 렘데시비르를 개발하는 회사가 길리어드인데 네. 길리어드 CEO가 언급한 바로는 이 렘데시비르의 생산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3월 달 정도 해서 동정적 사용 요청이라고 해서 정말 긴급한 환자들은 약이 허가가 나지 않았어도 임상에 있는 약을 이제 신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 중지를 잠시 했었다가 이번에 이제 공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거를 이제 허용을 해줬고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이제 그 공급 투자와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. 이전에는 발병 지속 기간이나 안정성 효능에 대해서 좀 미지수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급 결정을 그러니까 투자 확대 결정을 하지 않았었다가 이거랑 무관하게 혹시 렘데시비르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키움증권 당사에서는 이런 시그널들을 과연 정말 이제 무상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느냐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오픈 라벨이라서 이미 이제 분위기는 좀 알 수 있었을 테고 계속 이 발병 기간이 확대가 되고 있고 약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절대 뭐 무상이나 이런 걸 해주진 않겠죠. 네. 근데 제가 그 이 코로나 초기에 그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볼라 쪽 말고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? 그 많은 약들이
사스나 메르스 때 개발을 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니까 이제 추가 개발을 못 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런 약들이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고요. RNA 쪽이나 뭐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개발했던 막텐나라든지 이런 약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삼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네. 것들이 비교적 빠르게 네,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한 세 개 정도 되는 거네요, 그렇죠? 길리어드하고 로슈하고 사노피 쪽하고 세 개 정도가 좀 빠르고 그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지금 이제 길리어드 쪽에 저기 그 렘데시비르. 네. 예, 그렇군요. 아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딱 특정증 아니고 그냥 그 판 코로나가 딱 나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. 변종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습니다. 방법이 없네요, 그렇죠? 자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제약바이오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기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쉽사리 예측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임상들이 많이 밀려 있고요. 지금 28개 최소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임상을 스탑 중단하고 코로나에 좀 많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정상화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활발하게 임상 승인 신청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게 좀 개최가 될 수 있고 지금 그 진단 시장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진단 장비에 대한 기술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그 R&D 투자가 좀 진단 쪽에 증가가 된다든지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딜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단 제품들이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의 그 전망을 보시면 아무래도 전염병 쪽이 가장 시장 규모도 좀 크고 향후 이제 2023년도에 성장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그 리스크,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원료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CRO나 CMO 쪽으로도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주가 좀 많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진단 시장이 아주 확 커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과거는 이렇게 진단이 조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저도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그 이 감염병 쪽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좀 떨어지고 전파력이 높으면 치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어느 정도 저기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게 다 진단 받아보고 싶고. 네, 네. 여기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좀 시들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네, 그거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. 혹시 이게 이제 독감처럼 유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독감하고 같이 진단을 한번 해보고 뭐 주사제를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네요. 네. 그전에는 그냥 저기 그냥 주사 맞고 오면 되는데 이제 검사까지 해야 되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안 죽으려면 해야죠. 뭐. 뭐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좀 좋긴 한데요. 네. 또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좀 나갈 수가 있고요. 아, 좀 마무리 지어서 네.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죠.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 장애나 우울증 뭐 비만, 당뇨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메르스 감염 이후에 완치된 사람들을 조사했었을 때는 64%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좀 겪는 경우도 있어서 이쪽에 또 신약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유발되는 효과들이 좀 있네요. 네. 아 집에 헬스 기구를 사놓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어요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